이수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든 명량도도가 펼쳐진 곳. 토질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엄선해 재배한 쌀로 유명한 고장.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란 다양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의 보고. 전라남도 해남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과연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영상 속 트랙터를 운전하는 한 남자. 농사로 최초의 장인이 됐다는데 장인이라고 불리는 부자농부의 정체 정말 궁금하군요. 초록빛 봄기운이 찾아든 시골 마을. 영상 속 부자농부를 찾아나선 우리 제작진. 흔적을 찾기 위해 인근의 한 농가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때 누군가를 발견한 제작진. 우리가 찾는 영상 속 주인공이 과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어떤 거를 키워서 최초의 장인이 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최초의 장인이 된 부자농부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키워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십시오. 농사로 장인이 됐다는 부자농부, 과연 어떤 작물을 키워서 부자가 된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인공입니다. 아하! 이 흑염소로 부자가 되신 거군요. 흑염소는 동의보감에 기록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원기회복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저는 흑염소로 연매출 5억을 달성하는 김주영입니다. 연매출 5억 원! 건강한 흑염소 사육으로 부자가 된 김주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흑염소로 최초의 장인이 되신 거였군요. 어떻게 장인이 되셨나요? 농림부에서 농업 마이스터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농업 마이스터에 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일정 기준의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서 합격을 한 사람에게 농업 마이스터라는 장인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최초의 농업 마이스터 지정된 사람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 6개국으로 외국 연수를 다니며 흑염소 개체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익혔고 2013년 흑염소 마이스터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최초 흑염소 장인 김주영 부자농부의 농장은 그 규모가 약 4,900여 제곱미터. 이 흑염소들을 키워 어떻게 연매출 5억 원의 부자가 됐는지 그만의 성공 비법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아침. 술에 뭔가를 옮겨 담는데요. 부자라고 그게 뭐예요? 유기농 건초입니다. 우리나라 유기 기준하고 똑같이 외국에서 인증 조건을 지켜서 생산한 비료 농약을 하지 않은 유기농 건초죠. 흑염소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건초. 그냥 건초도 아니고 유기농 건초라는데요. 매일 아침 흑염소들에게 이 유기농 건초를 준다는 부자농부. 좋은 걸 아는지 흑염소들이 부자농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리 와. 먹어라. 흑염소는 건초를 섭취할 때 되새김 작용이 활발하고 침 생성량이 많아져 고창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농부, 건초를 안 먹는 흑염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먹을 거예요. 우선 이제 배가 고픈 친구들이 먼저 달라들어서 먹고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먹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안 먹는 애들이 먹고 그렇습니다. 건초를 전투적으로 먹는 흑염소들. 하하,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굳이 수입 건초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후가 건초를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후를 갖고 있어서 겨울에는 수입하고 있는 건초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농부, 흑염소 농장치고는 왠지 마릿수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증도수가 220도인데 유기축산을 하다 보면
축사 면적을 관행에 비해서 3배의 면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낮춰야 되고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기염소 마릿수가 적은 거죠. 흑염소 장인이면서 유기축산으로 농장을 운영한다는 부자농부. 유기축산은 유기인증된 사료를 먹여야 되고 또 동물 복지 기준에 준하는 면적도 확보해 줘야 되고 운농장도 만들어야 되고 한 마리당 20평에 유기 사료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기 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흑염소 농가로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건 부자농부가 국내 최초였다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하루는 흑염소의 끼니를 챙기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건초를 주고 난 뒤 풀을 담는데요. 아하, 이 푸릇푸릇한 풀은 대체 뭐예요?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에 자란 이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는 생초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요? 그게 뭔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에 자랄 수 있는 품종이 사료작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한 종자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겨울에 건초 못 먹고 자랐으니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기호성이 좋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하네요. 흑염소 먹이로 또 출동하는 부자농부. 먹어라. 자. 정성스레 생초를 나눠주는데요. 신선한 생초를 먹으러 달려드는 흑염소들. 생초를 먹이면 어떤 점이 좋아요? 원래 흑염소가 야생에서 생초를 먹고 자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초에는 이제 부족한 비타민 성분도 많이 보충이 되고 이걸 먹이고 나면 염소 털 색부터 바뀝니다. 건강해집니다. 건초로는 채울 수 없는 영양분을 생초로 보충해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축사에 있는 새끼 흑염소들은 왜 생초를 안 주는 거예요? 봄에 태어난 애들은 엄마 밑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애들이라 생초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생초가 들어가면 이제 설사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입부치기를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이 좀 필요해서 이제 지금은 당장 급여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흑염소들은 설사 등의 우려가 있어 천천히 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축사마다 크기가 비슷한 흑염소들끼리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흑염소들은 부르부르 생발한 동물에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열이 다른 가축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저 싸움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들, 아이고, 다칠라, 아이고, 새끼 염소들까지 서열 싸움을 하네요. 흑염소가 서열이 강한 동물이다 보니 서로 이렇게 연령차가 심하게 그룹을 형성해 놓으면 나이 어린 것들은 따돌림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갑내끼리 한 그룹을 지었다가 그 그룹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이제 한 번에 아웃시킨다 해서 이제 한 번에 들어오고 한 번에 나가는 제도가 이제 올인 올아웃 방식입니다. 올인 올아웃 방식이요. 가축을 연령별로 그룹을 나누어 한 번에 입식하고 출하시켜 질병의 사이클을 차단하는 사양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군요. 올인 올아웃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같은 연령대 같은 동갑끼리 그룹이 짜져 있다 보니까 생산성도 한 30% 정도 높아졌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라. 맛있었던 식사 시간이 끝나고 흑염소들이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는 왠지 마시는 물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급수되는 물은 상수도 물이고요. 유기축산은 상수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행히도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마시는 물을 흑염소도 마신다는 말인데요.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뭔가를 들고 나타난 김주영 부자농부. 흑염소한테 먹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요?
유리병 속 이 특별한 것의 정체가 궁금하군요. 인삼꽃으로 만든 효소거든요. 인삼꽃으로 만든 발효액이요. 귀한 인삼꽃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끌고 간 부자농부. 이게 인삼꽃입니다. 아하, 인삼에도 꽃이 달려 있었군요. 그럼 인삼꽃 발효액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효소 담그듯이 설탕 50대, 인삼꽃 50에서 2년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무려 2년의 시간과 정성이 담긴 인삼꽃 발효액은 흑염소들이 마시는 물에 섞어준답니다. 귀한 인삼꽃 발효액,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사포닌 성분은 원래 면역력이 좋아서 염소들이 질병이 발생 중에 낮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 건강을 위해서 인삼꽃 효소액을 먹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인삼꽃 발효액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밥 먹세? 예, 식사하셔야죠. 정일 흑염소들끼리만 챙기던 부자농부. 어우, 구첩반사 임금일표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앞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려는 분은 누구예요? 아, 함께 사는 애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영 부자농부의 아내 오종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하고 먹는 아내의 요리는 두 배로 맛있다는 부자농부. 사이좋은 부부가 귀농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간답니다. 이건 무슨 찌개야? 돼지고기 수육찌개요. 어, 맛있네. 다음 주에 또 계획하시는 거야? 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부자랑부, 무슨 교육하러 가시나 봐요? 염소에 대해서 가르쳐준 데가 없습니다. 배우고자 해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마이스터 대학을 다니고 외국 연수를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금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농가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좀 나아진 거 보면 좀 보람도 있고 하죠. 부자농부의 농장은 농림부로부터 흑염소 전문 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도 까마득한 귀농 초기 아내 정숙 씨는 마음고생도 많았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남편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시골에서 산다는 게 이웃도 없고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잘 하세요라고 그냥 힘만 실어주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타치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39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저 안 만날라 했어요. 근데 아니 우리 부자노부가 어때서요? 내가 조금 재미나게 살려면 조금 개그도 있고 조금 유무도 있고 그러셔야 되는데 전혀 저희 남편은 표현도 잘 안 하고 원래 성격상 그래요. 성격상 좀 과묵하다 할까요? 노력을 해봤죠. 근데 안 돼요. 탁월한 게라. 노력은 하고 있죠. 이렇게 아내와 알콩달콩 살기까지 그 시작은 쉽지 않았답니다. 그 지방 공무원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전부터 남의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데 이러다 정년퇴직을 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2001년도에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우를 하려고 돌아왔죠.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염소 농가가 이제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또 굉장히 좀 친환경이 가고 그래서 염소로 이제 품목을 변경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흑염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귀농 초창기 남들이 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했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판로가 없어 흑염소들이 밀식되면서 각종 질병과 폐사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나? 라는 심정이죠. 뭐 이걸 내가 왜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뭐 절망감, 자괴감도 들었고 내 일을 한번 해자고 나왔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원인이 뭔가를 좀 생각했더니 이제 첫째는 밀식이고 둘째는 염소에 대한 내가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 질병과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어 다시 흑염소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는 부장부. 그 결과 흑염소의 밀도를 낮춘 후 양질의 사료를 먹였더니 질병과 폐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길은 이 길이다 싶어서 이제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때부터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무항생제로 키운 지 뭐 2~3년이 돼도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질병 발생도 낮고 뭐 폐사율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선도 축산인으로 선정됐고 6차 산업농가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뭔가를 열심히 퍼서 담고 있는 부자농부. 여기 담은 건 뭐예요? 염소 사료인데요. 이제 유기농 밀하고 유기농 귀리하고 대두박 세 개를 섞어서 이제 여기를 혼합해서 오후에 이제 사료로 줄 겁니다. 분쇄기에 사료를 넣어주면 잘게 갈려서 나온다는데요. 근데 그 일일이 유기사료 찾아 먹이는 거 힘 안 드세요? 네 가지 정도를 먹이다가 지금은 이제 유기옥수수가 조달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유기옥수수가 수입이 되면 네 가지로 할 겁니다. 저는 다양한 곡물을 먹였으면 쓰겠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유기농산물로서 수입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 인증된 사료들만 흑염소한테 주다 보니 주고 싶은 사료가 있어도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미국 쪽에 가면 루빈이라고 야생콩이 있어요. 그런데 야생에 있으니 비료 농약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채취하면 유기로 못 써요. 그 야생콩이 있는 지역을 인증을 받아야 돼. 유기 인증 조건이 까다로워도 최대한 좋은 사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자농부입니다. 근데 또 뭔가를 들고 옵니다. 식물의 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대체 그게 뭔가요? 함초입니다. 함초. 바닷가에 자라는 함초. 육지에 사는 흑염소들에게 바다에서 나는 함초까지 공수해서 먹이는 건가요? 흑염소한테 함초를 먹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 함초에는 육지에 있던 미네랄들이 전부 바다로 갔잖아요. 그래 좋은 미네랄을 먹고 커서 번식에도 도움이 돼서 여름에 채취한 걸 말렸다가 1년에 급여를 하고 있죠. 함초와 유기사료를 혼합한 귀한 사료를 술에 싣고 흑염소들 밥 챙겨주러 출발합니다. 근처에 생초, 거기다가 유기사료까지. 허허, 정말 흑염소들에게 지극정성입니다. 흑염소들에게 유기사료를 먹이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유기축산에는 반드시 사료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료만 먹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도 쓰지 않아야 되지만 사료 자체에도 이제 유기농 사료만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염소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유기농 사료로 건강하게 키워라. 계속되는 흑염소들의 식사 시간. 흑염소들이 유기사료를 엄청 잘 먹고 있는데요. 먹는 만큼 배출되는 것, 아하,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염소가 분뇨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면 환경의 문제도 있고 또 쉽게 해서 쾌적하지 못해서 플라스틱 깔판을 깔아서 분뇨를 알로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축사 바닥을 플라스틱 깔판으로 제작해서 흑염소 분이 아래로 떨어지겠답니다. 흑염소 분이 떨어지는 축사 아래층은 퇴비장으로 사용 중인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반 작업을 하고 있죠. 섞는 작업. 1년에 약 한 2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와우, 20톤이나 생산된다고요? 엄청납니다. 그럼 퇴비 작업은 언제 하는 건가요? 봄, 가을로 합니다. 봄, 가을로. 왜 작물 파종하기 전에 작물이 있을 때는 퇴비를 못 뿌리잖아요. 지금 시기에 이제 퇴비 부숙시켜서 이제 작물을 저 밭에 뿌리고 다시 가을에 또 저 동계작물 파종할 때 또 뿌리고 그렇게 하죠. 퇴비를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도착한 곳은 농장 인근의 밭이었습니다.
흑염소 키우는 분이 갑자기 뭐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사례작물을 재배하는 밭입니다. 비료 농약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생산하는 퇴비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사례작물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퇴비 살포하고 경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자랑부가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라는데요. 와우,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인증 투수가 220두거든요. 그럼 한 마리당 20평의 사료포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4,500평 정도 사료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료포만 무려 15,000여 제곱미터라고요? 표시된 곳이 전부 사료포라고 하니 크긴 엄청 큽니다. 흑염소 키우랴, 사료 작물 재배하랴, 눈곱 틀새 없이 바쁜 부자랑부. 옆에 보면 하얀 랩이 싸진 게 여기서 재배해서 이제 건조시켜서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중 이제 먹이는 거죠. 분뇨가 생산하는 것을 다시 밭에다 돌려주고 그 분뇨로 또 사료를 재배해서 또 염소한테 먹이고. 원래 유기축산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연 순환 농법입니다. 자연에서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농법. 조금 더디지만 건강한 자연순환 농법의 매력입니다. 탁구장에서 만난 부부. 탁구대 앞에서 모습이 제법 진지하군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운동하는 양이 별로 없으니까 실내 탁구 이거를 좀 치고 하려고. 멀리 안 가도 되고 네, 논지라도 이렇게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탁구다이 보여놓고 탁구를 치면 좋습니다. 네. 함께 탁구 치는 부부. 어우, 보기 너무 좋아요. 부자랑부, 흑염소 농사는 장인인데 탁구는 영 아닌가 봐요. 9부터 출발해요. 단수가 몇 대? 4개나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공을 보고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멋을 부릴라 하니까 남자들은 그 폼생폼사라고 폼생폼사 정말 폼생폼사 맞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서 먹을수록 순발력이 떨어지거든요.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탁구가 이제 워낙 민첩하는 운동이라 이제 순발력이 조금 이제 유지가 되더라. 탁구로 체력도 유지하고 금슬도 돈독히 하는 부부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축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준비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부자랑부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가공장은 S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뿐만 아니랍니다. 혹시 모를 오염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작업자가 몸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되는 것을 식품으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 1차 가공을 위해 흑염소 고기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1차 가공 때는 흑염소 냄새를 없애고 추출을 좀 돕기 위해서 대추와 생강을 같이 넣는 거예요. 흑염소 자체만 끓이면 끓였을 때보다는 대추와 생강을 같이 끓였을 때 추출이 잘 되니까요. 1차 가공에서는 세척한 흑염소 고기와 대추 그리고 생강을 넣고 100도씨의 온도에서 10시간 이상 푹 구워줍니다. 1차 가공이 끝난 추출기인데요. 끝났다 했더니 부자랑부 또 뭔가를 넣습니다. 한약에 썼던 십전 대보탕의 주원료인 부재료입니다. 십전 대보탕 재료를 흑염소 진액에 넣는다고요? 착향료와 방부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환기, 감초 등을 포함한 14가지 십전 대보탕 원료를 사용한답니다. 흑염소가 갖고 있는 특유 좋은 점에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약재를 넣어서 가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14시간 중탕 과정을 거치면 흑염소 진액이 완성이 됩니다. 1차 가공에서 추출을 약 60% 정도 염소 고기 자체도 추출을 하고 2차 때 약 20% 정도 추출해서 좀 80% 이상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포장만 남았습니다.
흑염소 진액은 섭취가 간편하게 90ml 용량으로 낮게 포장되는데요. 각종 약재를 함께 넣고 추출한 흑염소 진액의 맛, 어우 궁금하군요. 약간 감미롭고 쌉쌀하고, 예,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건강식품 참 좋아하는데, 아하, 엄피디 시식평 부탁해요. 품맛은 음료수고, 끝맛은 한약이에요. 전통 원료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흑염소 특유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거부 반응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통 원료를 넣는 거죠. 흑염소 진액은 추출하고 바로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포장 자체가 온도가 높아서 바로 그 박스 포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박스 포장을 합니다. 상온에 두고 시간이 지나 냉각된 흑염소 진액들입니다. 이제 박스에 옮겨 담을 차례입니다. 박스에는 총 몇 개씩 들어가나요? 보관하고 드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개들이 소박스 포장을 하고 있죠. 90ml 용량의 흑염소 진액은 10개씩 담은 이 작은 상자가 택배용 한 세트라고 합니다. 소박스 포장을 끝마치러 부장부가 이번엔 아이스박스에 흑염소 진액을 옮겨 담습니다. 살뜰하게 비틈없이 눌러 담은 아이스박스. 하루에 흑염소 진액은 몇 개나 나가나요? 하루에 보통 200팩에서 300팩 사이가 나갑니다. 흑염소 진액을 보물처럼 안아들고 차로 모시는 보자랑부. 지금 우측에 지금 배송하러 갑니다. 택배 보내러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택배 접수처로 단번에 직진하는 보자랑부. 그렇다면 흑염소 진액 판매로 벌어들이는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흑염소 진액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5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흑염소 진액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라. 두 번째, 인삼꽃 발효액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세 번째, 유기농 사료로 건강하게 키워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 유기를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는지 폭넓게 연구를 하고 제시를 해서 흑염소가 우리나라의 유기축산의 대표 축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여생을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김주영 부자농부. 그의 멋진 인생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